우리나라를 전 세계 다섯 손가락 안에 들게 한 또 다른 기술이 있습니다. 이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. 제가 실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것도 국산 공작 기계로 만든 것이고요. 진짜 하이테크놀로지 느낌이 확 나요. 우리나라가 60년대, 70년대를 거치면서 공작기계 산업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. 그게 불과 몇십 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. 우리의 수준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. 공작도 K공작입니다. 그죠. 네.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미 우리 주위에 저 기계들이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.